연진의 소문되어서 찍었구나. 아버지, 히든카드 있어요? 아, 히든카드 있지. 네. 진짜 네. 이분을 모시기가 힘들었었어, 내가. 아, 게스트? 야. 어? 게스트? 너 대한민국의 역사는 히든카드 나오나요? 어? 역사는. 네. 역사? 거봐, 맞췄지, 내가. 얘기해주잖아. 네. 근데 나도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네. 요만큼, 손톱만큼. 근데 이분은 역사의 책이야. 아, 그래요? 어,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봉부자의 만날 동이다 이 말씀이야. 자, 역사 선생님은 아무나 하나. 역사 선생님? 선생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여기서 나와요? 어, 야, 야, 야. 안녕하세요. 야.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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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반갑습니다. 와.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개토 장수왕 그리고 을지문덕 그 사이가 온달이 나온 겁니다. 아, 시기네요. 그때 그 다녀 계실 때 그 관계 교양이 정말 진짜 뻘인다고 했나 봐요. 요즘 아, 강의도 되게 많이 하셔서 진짜 너무 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역사 어렵게 느껴지지만 설명 잘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맞아요. 재밌거든요. 최재수 선생님 진짜 설명 쉽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헌진영 누나 다 해봤죠? 그러니까 헌진영 누나 다 해봤죠? 홍진영 씨. 홍진영 씨랑 어디가 비슷하냐? 약간 느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있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요번에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니, 제가. 네.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볼게요. 아니, 제가. 아니, 대신에 선생님하고 가면 영광이죠. 예, 그럼 선생님,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온달 관광지 앞에서 만나는 걸로. 아, 든든하겠네요, 진짜. 네. 오늘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네. 우리 채태성 선생님. 아,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히든카드. 히든카드. 온달장군.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네. 역사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에요. 아, 여기가 오. 온달 평강의 어떤 그 러브 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둘 다 고구려 사람들인데 이 평강 공주의 말 그대로 공주 그리고 온달은 당시에 바보로 소문이 났었어요. 공주님이랑 바보가 결혼한 거예요? 네, 맞아요. 우와. 그래서 그 바보 온달이 네. 고구려 장소가 되어가지고 원래 여기가 옛날엔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아, 여기도요? 예, 근데 신라한테 뺏겼던 거예요. 아. 이 빼앗겼던 이 지역을 네. 되찾아오고 있다! 네. 이 지역을 되찾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어, 멋있다. 바보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강공주가 이제 그 키운 거죠. 키운 거지. 네.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 뒤쪽 우리 산 보이죠? 저쪽으로 가시면 산. 네. 예. 온달 산성이라고 있어요. 산성. 저기다가 이제 성을 쌓고 싸웠다.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그 흔적이 바로 여기 남아있는.